내가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내가 타오른 만큼 남한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귀신같이 알아요. 내가 거짓으로 얘기하면요, 상대방도 그 정도 반응해요. 근데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뭔가 뭔지 모르게 더이 느끼게 됩니다, 깊이. 그래서 영향을 더 받아요.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양심 공부의 어떤 기본 원리죠. 나한테 없는 걸 남한테 강요하지 말자. 왜? 나도 싫으니까 그런 거. 나한테 있는 걸로 남한테 권하자. 나한테 없는 걸로 남한테도 버리라고 하자. 담배 끊으라고 상대방한테 안 한다고 하니까 아 열받아서 밖에서 담배 피고 또 와서 너왜 그러냐? 왜내 말을 안 듣냐? 상대방한테 우리 권할 때 좋은 말로 처음엔 권하죠. 두 번째부터는 그게 아닙니다, 이미. 첫 번째는 어떤 말이든 좋은 말로 권해요. 막 걱정하셔서 한 말일 거예요. 야, 이렇게 해봐. 자녀한테도 그래요. 싫어요. 이 자식이 말버릇 봐라. 이제 주제가 다른 걸로 바뀝니다. 감히 내 말을 무시해로 가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의도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. 그럼 그 이후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지적을 했더라도 본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, 사실. 그냥 상대방과 나 사이에 갑을 관계만 확인하고 끝난 거죠. 넌 을이고 난 갑이야. 대부분 이럽니다, 실제로. 좋은 말로 해요. 그러니까, 아, 좋은 말로 하려고 했더니 하면서 다시 이제 찍어 누르게 되죠. 내 말을 안 듣는 게 기분 나빠서죠.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양심으로 시작한 일인데 욕심으로 끝나서 내 욕심을 성취하고 끝나요. 상대방한테는 또 쓰라린 상처를 주고 끝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바꿔보시려면 자기 양심의 힘을 안 믿고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. 우리 에고는 늘 하면 일을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 못 하는데 양심의 힘이 약하고 욕심의 힘이 강하면 어느 때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분명히 욕심이 일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. 그걸 제가 뭐라고 하나요? 양심 51%냐? 욕심 51%냐?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냐? 이거죠.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느냐가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지금 갈 길에 들어서 있는지 한 생각 딱 고쳐먹으면 천국 갈 길에 들어서 있고 한 생각 딱 고쳐먹으면 다시 지옥 갈 길에 들어서 있고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니까 포기하실 일이 아니고 뭐 희망을 잃으실 일이 아니에요. 아무리 지금 지옥 갈 길로 한참 걸었더라도 한 생각 돌이키면 또 천국 갈 길을 올라탈 수 있는 게또 우리 마음입니다. 마음 관리라는 게 이게 죽을 때까지 방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.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물건도 아닙니다. 결을 알면. 결을 알면 어려운 물건이 아닙니다.